16강은 이제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면 탈락이거든요. 자, 그리고 조별리그와는 달리 이제 5전 3선 승제 마지막 세트도 11점으로 진행됩니다. 뱅킹을 이제 카드를 뱅킹에서 이겨도 카드 선택해서 그 배치의 난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뱅킹 합니다. 쪽 와. 네. 확실히 김가영 선수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좀 눈에 보이죠. 네. 이우주 선수도 지금 이우주 좋은 선수, 뱅킹 실력을 보였는데요. 네. 이우주 선수도 뱅킹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네. 자, TS 샴푸 퍼펙트 큐. LPBA에서는 아직 그 주인공이 탄생하지 않았는데요. 16강에 올라온 선수들 가운데 이제 누가 그 주인공이 될지 이번 대회에 나오기는 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상금이 무려 2천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정말 좀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별리그에서 사실 경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32명의 선수가 이제 각각 한 명이 3경기씩을 치렀잖아요. 경기 수가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시원하게 지금 카드를 선택한 김가영 선수죠. 주인공 1번. 초급 배치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1번. 11번, 5번. 네, 일단 어긋났네요. 1번, 5번. 8번. 네, 158입니다. 158의 초급 배치. 네. 네, 지금 웰뱅 톱 랭킹도 이제 순위 경쟁이 흥미로운데 백민주 선수가 1.933, 김가영이 2위, 김보미가 3위에 올라 있고 강진 선수는 저런 웰뱅 톱 랭킹을 기록하고도 16강에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뭐 다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1, 5, 8번의 배치는 뒤돌려치기 길게를 선택을 좀 많이 하고요. 네네. 뭐 직접 치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라도 앞돌리기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자, 이 세 가지 배치,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혹시라도 특이하게 뱅크샷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네. 뱅크샷 선택은 잘 안 하는 선택이거든요. 선수들이 이 158의 초급 배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해법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또 뭐 테이블의 환경이라든가 그날 또 어떤 본인의 직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이제 뒤돌려치기 길게 선택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네. 빨간 공을 맞춰서 코너 언저리까지 두툼한 두께로 들어갔을 때 각도가 딱 무난하게 나오는 각도예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선택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또 빨간 공이 크게 돌아서 노란 공을 때릴 수가 있는 그런 두께가 딱 있거든요. 김가영 선수의 선택을 볼게요. 네,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돌리기. 네, 길게 갔을 때 여기서 키스가 안 나야 돼요. 지나갔죠? 지나갔죠. 네, 자, 그리고 득점이 되네요. 이 배치 선택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긴 한데 이 키스 딱 요 하나의 함정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 일목적구 이 두께. 네. 여기서 살짝 키스가 위험하죠. 네, 그러네요. 이 네. 살짝 두께 미스 나오면 뭐 여지없이 키스 나겠는데요. 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 자, 빠르게 엎드렸어요. 선택이 굉장히 빠르네요. 자, 지금도 보시면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또 득점도 됐고요. 이런 조금 두께 컨트롤이 너무 좋죠. 두께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선택도 빠르고 네. 결과도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두께를 좀 사용하고 일목적골 넉넉히 돌려놓고 내공의 회전을 빼고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물론 회전 주고 얇게 치면 되는데 그렇게 치면 다음 배치가 어려워져요. 자, 다시 엎돌리기.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자, 이것도 득점입니다. 자, 일목적구가 조금 안 좋게 쓰긴 했지만 그래도 넉넉한 두께를 사용하면서 회전을 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둥글게 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둥글게 치는 게 득점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배치가 좀 쉽지 않게 섰어요. 빗겨치기 더블 쿠션 내지는 길게 세워치는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빠르게 선택하던 김광현 선수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들이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더블 쿠션인 것 같아요. 네, 자, 코너 쪽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긴데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조금 깊었네요. 3대 0으로 일단 뭐 출발이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우주 선수에게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왔습니다. 자, 비껴치기 대회전을 칠 거면 내공을 생각보다 좀 넉넉하게 빼놨다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걸 넉넉하게 뺐다기보다는 회전 조절을 했습니다. 네. 오, 지금 각도 좋죠? 괜찮죠? 네, 좋아요. 아, 첫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우주 선수도 지금 출발이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게 힘 배합이 상당히 그쵸? 부드럽죠. 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세트 초반에 상대가 저렇게 초고득점을 좀 그래도 하고 나갔잖아요. 네. 그때 뭔가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맞습니다. 되게 부드러운 스트로크가 나왔고요. 그 부드러운 스트로크가 나왔다는 거는 자신감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현재 상황이요. 배치도 아주 좋게 썼어요. 그렇습니다. 뒤돌리기.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뱅킹, 물론 뭐 뱅킹이 그 경기 결과 내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는데 뱅킹부터 두 선수가 좀 불을 뿜었는데 자, 1세트 첫 이닝 일단 득점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우주 선수가 이제 1988년생, 김보영 선수가 83년생이니까 김보영 선수가 나이도 많고 또 선배죠. 네. 아, 그렇죠. 자, 꺾어서 돌아왔는데요. 자, 흐름이 자, 마지막 네, 저 이거... 공간이 있어요. 아... 자, 자신감 있게 들어간 것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네. 저 마지막 공간이 살짝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이번 대회 성적도 그렇고 시즌 전체 성적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단판 토너먼트에서 기세 싸움 또 뭐 정신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저렇게 큐를 들었을 때 브릿지가 이거를 그죠? 아, 너무 좋네요. 브릿지 자체가 일단 뭐 공은 밀렸지만 장장 단으로 네. 네. 공은 밀렸지만 일단은 저렇게 큐를 많이 세운 상태에서 브릿지가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또 센스 있게 더 보여주시네요. 네. 네. 브릿지가 상당히 견고하죠. 아, 지금 네. 스트로크 할 때도 보면 탁 지금 네. 네, 달라붙어서 흔들리질 않네요. 저 브릿지처럼 네, 단단하면 겨냥한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벽 돌리기 갑니다. 자, 여기서 키스가 네. 자, 이게 지금 득점이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상대방의 공을 상당히 열어줄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들어갔더라면 이 공이 상당히 좀 찬스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뒤돌리기죠? 네, 공을 완전 열어줬어요. 전력을 억제하고 들어갔죠?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이 배치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해서 옆돌리기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옆돌리기도 편한 두께는 아니거든요. 아, 원뱅크로 가나요? 자, 원뱅크로 가기 위해선 회전을 회전은 지금 상단 잡고 가네요. 네, 회전을 잡고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아, 근데 이게 회전을 잡고 가더라도 두께가 두꺼우면 소용이 없어요. 네, 분리가 네. 많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배치 선상이 좀 애매하다고 표현했던 게 보통 이제 일목적구 저런 기울기에서는 세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세 번째 포인트보다 노란 공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노란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주 얇은 두께로 회전을 주던가
회전을 좀 잡아놓고 지금처럼 치면서 적당한 두께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3뱅크 보나요? 네, 3뱅크로 흰 볼에 밀고 들어가긴 하는데 자, 힘이 가능할까요? 자, 공인구로 한번 믿어보죠. 아, 이게 아미? 네. 이게 멈추면 또 3뱅크를 이게 지금 한 이런 걸 사자성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설상가상인가요? 설상가상인가요? 자, 한 2cm 정도. 그것도 아까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PBA 공인구 헬릭스 볼이다 보니까 이만큼까지는 구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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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릭스 볼이 현재 나와 있는 공 중에서 정말 구름이 좋거든요. 자, 그리고 김가영 선수 무회전에 자신이 있습니다. 자, 득점이 됐어요. 네. 자, 지금 선택 너무 좋았다고 보이는 게 3뱅크는 당연히 맞춰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 속도로 못 맞추잖아요. 이 속도로 맞추려면 좀 불안하잖아요. 이 공을 퍼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득점 확률도 세워져서 들어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 정말 퍼뜨리고 싶지 않았던 얘기는 지금 다음 배치에 대한 고민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뒤돌리기로. 자, 근데 지금 이 배치를 실수합니다. 이것도 일목적구를 너무 잘 세워놨잖아요. 일목적구를 세우는데 너무 좀 욕심이 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가영 선수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꽤 된 얘기긴 하죠. 이 포지션 플레이 또 이제 경기 운영 이런 부분에 이제 눈을 뜨면서 이제 그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플레이를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이제 한 점 한 점 집중할 때보다 그래도 포지션 플레이 뭐 수비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원래는 자 일단 피켜치기 더블 쿠션. 네. 오, 잘 쳤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네.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은 포지션 플레이를 안 하면서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건 솔직히 경기를 포기한다는 거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렇죠. 중요합니다. 포지션 네. 플레이가 연속 득점이 나와야 되니까요. 모든 선수가 다 그렇게 경기 운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네,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얘긴 거고 네. 그 이하일 때는 일단은 좀 득점 위주가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가영 선수는 그 위 레벨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지금. 네네. 자, 앞돌리기 짧게. 오, 이우주 선수의 두께감도 나쁘지 않은데 저 뒤쪽 공간만 아니면 되는데요.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지네요. 자, 이우주 선수도 지금 뭐 나쁘다고 보기 어려워요. 6대 3. 첫 이닝에 뭐 2연속 득점이 있었고. 아, 지금도 정말 잘 쳤는데 아쉽게 빠졌습니다. 조별리그 때는 3세트 경기였잖아요. 지금 16강부터는 이제 5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좀 잘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회전을 거의 안 주고 아른쪽에서 넘어가네요. 네. 안쪽에서 공을 못 넘어오게끔 상단 현상을 좀 주려고 한 건데 네. 지금은 두께가 조금 얇게 맞은 것 같아요. 네, 좀 원쿠션이 좀 깊었죠. 그러네요. 결국은 네. 이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칠 때 두껍게 치는 미스를 되게 많이 해요. 네네. 네. 근데 두껍게 치는 것보다는 절반 언저리 두께,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얇은 두께를 맞춰야지 상단 향상을 좀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께를 너무 두껍게 잡아서 잡아놓는 것보다 두께를 적절하게 쓰고 당점으로 잡아놓는 게 더 낫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 얇은 두께인데요. 와, 이거는. 생각처럼 얇게 가지는 못했죠. 네, 모자랐어요. 6대 3으로 김가영 선수가 앞서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픈 브릿지에 이게 큐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렇죠. 자세우지나 이런 것들은 정말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배치를 대회전으로 돌리는데 거의 코너 근처를 돌아야 돼요. 자, 뒤돌리기 대회전. 오, 네. 좀 여유 있게 돌다가 키스가 난 건가요?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키스가 난 이유가
3쿠션 이후에 4쿠션, 5쿠션을 코너 근처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4쿠션, 5쿠션 코너를 근처를 돌리려다 보니까 내공의 각도를 줄여야 되고 줄이다 보니까 키스가 나는 거죠, 이렇게. 내공이 지금 2포인트 반 정도를 돌아야 되거든요. 장쿠션 쪽에요. 근데 김강현 선수 딱 치고 나면요, 항상 저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실수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돌리기. 자, 이렇게 맞습니다. 자, 좀 풀려야 되는데 조금 깊죠. 그러네요. 네, 살짝 살짝 지금 미스가 있습니다. 이유주 선수. 아, 회전력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그 말인즉슨 당점이 너무 높았다는 얘기도 그래요. 되고요. 지금도 뒤돌려치기가 가능은 한데 조금 애매합니다, 각도가. 자, 밀고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아, 키스 처리 좋았는데 아, 마지막이 좀 길죠. 네. 지금 각도가 좀 애매하다고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 길게 치기에도 조금 애매했고 지금처럼 두껍게 밀고 가기에도 내공에 조금 탄력을 주는 게 좀 더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력을 줘서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약간 짧게 만들어서 그렇죠. 된다. 네, 분리각을 좀 형성 안 시키기에는 좀 불안한 배치였어요. 네. 6대 3 김가용이 지금 확 달아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옆 돌리기 여기서 점을 이어가야 되겠어요. 이유주 선수. 아, 이것도 아쉽네요. 아, 지금 오늘 보면 이게 득점 확률이 그래도 좀 있었던 배치에서 살짝 살짝 아쉽죠. 네. 자, 이유주 선수가 이런 데에서 득점을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네. 살짝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얇거나 살짝 두껍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면서 득점이 3점에 묶여 있는 이유주. 자, 지금도 뒤돌려치기가 딱 보이긴 하지만 옆돌리기가 훨씬 더 선택이 좋죠. 대신에 조금 두께가 예민하긴 합니다. 네, 성공하죠? 네, 좋습니다. 6대1로 초반에 흐름이 좋았다가 살짝 멈칫했던 김가영 선수 다시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7대3 이게 이 16강 단판 토너먼트는 조별리그와는 다르잖아요. 조별리그는 뭐 첫 경기 때 패해도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 경기는 뭐 지면 탈락이고 1세트 분위기를 또 잘 가져가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자, 원백 걸어치기인데요. 아, 너무 얇게 걸렸어요. 조금 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유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김가영 선수보다는 언더독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주 선수는 좀 1세트를 물론 뭐 마음대로 내가 가져가겠다고 생각해서 가져가지는 건 아니겠지만 1세트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실수를 줄여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치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주 선수가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시원시원하게 치는 공격 위주로 좀 어깨를 좀 먼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이 리버스가 좀 약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다음 배치 득점이 지금 되지 않았죠. 저 사이 공간으로 네. 빠지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계속 놓치는데요. 네. 김가영 선수의 배치도 각도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배치입니다. 네, 당점을 낮춰서 뒤돌리기로 가나요? 네, 살짝 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되어 있을 때 일목적으로 얇게 끌어서는 키스를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풀었는데. 네, 보통 일목적구를 띄워놓고 진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기수전에서 그냥 만나는군요. 네, 근데 일목적구가 거의 세 번째 포인트 언저리에서 출발을 되면은 내공에 길게 나올 수 있는 각도가 없어요. 일목적구를 두껍게 밀어 내려놓고 내공이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네, 지금보다는 더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앞돌리기인가요? 앞돌리기겠죠. 짧게. 자, 이것도 지금 함정은 있는데 이거 득점이 되죠? 네. 자꾸 아까 아슬아슬하게 빠지는 장면이 나오니까 네. 괜히 불안해질 때가 있죠. 근데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안감 때문에 속도도 부드럽게 해줬고요. 네. 스트록도 부드럽게 놔줬어요. 맨 마지막에 리버스가 자연스럽게 걸릴 수 있도록 3쿠션에서 4쿠션을 늘어뜨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각도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리버스가 이제 잘 안 걸리는 상황 있잖아요. 네. 그건 거의 대부분 3쿠션에서 4쿠션을 누워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잘 뉘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앞돌리기. 지금도 회전이 많죠? 깊숙이 들어가서. 네, 네, 좋습니다. 레이닝이 좀 길었는데 2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7대5가 됐습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을 잘 받게끔 만들어줬어요. 32강 조별리그 1위의 성적을 기록했던 김가영을 상대로 16위로 이제 가까스로 올라온 이유주 선수. 사실 16위로 올라오면 아 그래 좀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상 또 올라오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욕심 생기죠. 그렇죠? 네. 자, 옆돌리기 가는데요. 회전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3연속 득점 7대6이 됐습니다. 이유주가 이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자, 지금 이유주 선수도 선택이 아주 좋았던 게 회전을 거의 안 주고 일목적구 두께를 좀 사용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목적구가 자연스럽게 돌아서 저런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배치가 마음에 드는 배치가 아닌 게 일목적구의 거리도 좀 많이 멀고 각도를 조금 만들어줘야 돼요.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선택했는데요. 살짝 각도 만들어줬고요. 네. 네, 좋습니다. 7대7 4연속 득점 기록한 이유주. 자, 동점까지 쫓아왔어요. 조별리그 김명희 선수를 상대할 때는 2대1로 이겼을 때 하이런 6점, 또 에버리지 1점을 기록했었던 이유주 선수입니다. 그런 경기가 나오면 또 김가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자, 아까 전에 상당히 스트롱 느낌이 좋았던 앞돌리기인데요. 네. 짧게 봤습니다. 자, 지금도 아주 편안한 각도로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네. 그래도 득점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각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스트롱 느낌도 전달을 잘해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쿠션에서 4쿠션이 좀 많이 누워져 들어왔기 때문에 네트 투머리라도 살짝 걸리죠. 다시 한번 보시죠. 부드럽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속도감이었고요. 여기서 올라오면서 아슬아슬했어요. 네. 자, 끌어서 가나요? 네, 끌어서 뒤돌리기. 아, 가볍게 여기 끌어놨는데 아, 네. 살짝 걸렸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상당히 임팩트 있는 공격이었어요. 김가영 선수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 그 이유주 선수의 공격이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네. 실패했는데도 표정이 누나 깜짝 없는 표정이에요. 이유주 선수는 항상 아쉬운 표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김가영 선수가 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8대7 네. 역전을 허용을 했고 대전. 자, 여기서 키스가 빠졌고요. 자, 이게 힘이 없으면 상대방이 네. 또 뱅크샷을 열어줄 수 있거든요. 올라오면서 힘이 없어요. 득점이 안 됐습니다. 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주 선수 뱅크샷 기회. 네. 일목적구 두께를 두껍게 키스를 빼고 가는 건 선택하는 건 나쁘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배팅이 조금 모자랐죠. 6대2로 앞서다가 지금 8대7 역전을 허락한 김가영.
자, 이 쓰리뱅크를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원쿠션을 좀 깊게 잡은 상태에서 가마치기 형태로 보내면 오, 지금 그거 선택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 반. 와. 아, 시원하게 공략했습니다만 또 시원하게 나와버렸네. 그 시원함이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원쿠션 이후에 감겨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짧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이 저렇게 빠르면 감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단 당점이 전달되기도 쉽지 않고요. 속도가 조금만 더 느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쿠션 반발로 그냥 나와버려요. 그렇죠. 네. 하단 당점의 네. 역할로 공이 감겨야 되는데 속도가 빨랐습니다. 자, 뒤돌리기 정확한 3 쿠션을 노려야 되는데요. 테이블의 절반에서 살짝 안쪽에 있는데 아 이거 짧았네요. 어 이거 1세트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김가영 선수의 큐가 조금 잠겨버린 느낌이 있네요. 초반에 흐름이 워낙 좋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실수를 하나를 했고요. 네. 그 쓰리뱅크 이후에 그 뒤돌려치기 그 실수가 좀 있었고 그 상황에 두 번째 공타 이후에 이유 선수가 치고 나왔잖아요. 심리적인 부담감도 좀 커졌을 거예요 아마도. 자 이유 선수가 지금 뱅크샷 노리는데 아 이건 쓰리뱅크가 저게 빨간 볼에 아주 얇게 맞아요. 그렇죠? 어느 두께로 생각을 하고 치는 거죠? 오, 아, 이거를 얇게 맞춥니다. 네. 아, 그리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아요. 진짜 여장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세트 포인트입니다. 아, 이 공을 저의 얇은 두께로 맞춰냅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3뱅크나 1뱅크, 2뱅크, 뱅크샷에 대한 해법 자체가 예전에는 이런 두께 선택에 3뱅크 아예 칠 생각도 안 했었어요. 딱 테이블 절반에서 코너 쪽 보고 저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네,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자, 20포인트 떨어지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네, 마무리가 됐어요. 오우 이게 출발이 지금 조별리그 1위 선수와 16위 선수의 대결인데 이주 선수가 1세트를 따냈습니다. 아까 그 뱅크샷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죠? 맞습니다. 아 3뱅크가 정말 보통 이제 3뱅크를 무난한 두께를 맞췄을 때 아까 전에 기울기가 한 칸에서 한 칸 반 정도를 보고 치는데 네. 방금도 3뱅크는 두 칸이 넘어가 있었거든요.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